그 친구 피부색이 막 더러워. 어떤 쉐이키가 훔쳐간 거다. 네가 지금 영어에 좀 서툴러서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나 보니 뻔뻔하게 나와. 감히 내 앞에서? 어이가 없어. 근데 걔네 오빠가 좀 잘생겼었거든요. 아 no. Go back to your country. 우리나라에선 너네를 원하지 않는다. 얘네들 우리 엄마까지도 무시하고 만만하게 한국인 엄마가 왔기 때문에 아 네. 약간 술과 마약. 유명한 그런 레스토랑 똥유지 줍듯이 이렇게 줍고 가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역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새로운 제품들을 좀 트라이를 해보고 거기다가 플러스 제가 지난번에 영어랑 한국어랑 같이 써가면서 제가 어떻게 영어를 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저의 인생 스토리라고나 할까? 그런 썰을 풀면서 메이크업을 했는데 제가 그 영상에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제가 겪었던 인종차별 같은 거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또 썰 풀면서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하면서 플러스 인종차별 썰들을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한번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피부가 완전 난리가 났어요. 뭐 잡티가 나고 평소에 다크서클에 아주 정말 짜증이 나 죽겠어요. 네, 아무튼 일단 패드로 피부결 닦아줄 건데 이것도 새로운 패드 토니모리의 원더 세라마이드 모찌 토너 패드인데요. 한 면은 엠보고 한쪽 면은 그냥 일반 면. 약간 상큼한 냄새. 인종차별 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막 매끄럽게 막 정리를 다 해오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그 즉석에서 약간 improvising을 발휘해서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에센스, 다음 에센스 발라줄 건데 요거 처음 써봐요. 친구는 CKD의 레티노 콜라겐 저분자 300% 에센스 선물로 보내주셨던 건데 요거 올리브영에 파는 것 같아요. 두들두들. 어쨌든 사실 한국에만 계속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인종차별을 겪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얘기들은 당연히 제가 미국에 잠깐 어렸을 때 살았을 때 겪었던 인종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여행 다니면서 겪었던 인종차별 뭐 그런 게 되겠죠. 인종차별 참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하지만 좀 만연하기도 한 완벽히 타파해버릴 수 없는 인류의 평생의 퀘스트 세계 평화와 거의 맞먹는 퀘스트라고 할 수 있죠. 인종차별이 없는 세상.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살면서 어렸을 때는 딱히 그런 인종차별에 대해 생각해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한국에서 살 때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저는 처음에 거기서 갔을 때 정말 되게 신기한 와 아 이런 게 인종차별이구나 겪었던 게 아 이거 원래 오늘 이 얘기를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옛날에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 어떤 일이었냐면 이거는 웃긴 게 인종차별을 제가 당한 게 아니라 제가 어느 정도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했다 이런 일화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갔을 때 초반에 진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을 거야.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 저희 가족이랑 거기 안에도 한인 그룹이 있고 소셜라이징 하는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뭐 그런 친한 한인 가족분들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저희 애들 데리고 어디 다운타운에 있는 그런 센터였나? 무슨 아무튼 그런데 풀장을 저희가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어른들은 애들 노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같이 물 찬방찬방 하면서 알죠. 이제 그 뭐야 유수풀도 이렇게 같이 타고 풀장에서 이제 물장구 치면서 놀고 약간 그런 바이브였는데 비비크림 잠깐 바르고 얘기 이어나갈게요. 저도 처음 써보는 건데 이게 여드름 피부에 사용 적합한 비비크림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요즘 피부에 자꾸 트러블도 나고 여드름 피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트러블이 올라오는 게 짜증나기도 하고 이 비비크림 괜찮다는 얘기를 좀 들어봐서 한번 써보려고. 색깔은 이런 느낌. 색깔 마음에 드는데 비비크림 같은 경우 너무 회색빛이 돌면 조금 그런데 얘는 살짝 뭔가 상아색과 회색 그 중간 어딘가쯤에 그런 아이보리 컬러? 아모톤. 근데 제가 그 지난 미국 살 때 썰 그 얘기를 했을 때 가서 적응하는 게 굉장히 빨랐다 그랬잖아요. 뭐 어색하다거나 그렇지 않고 적응은 잘 했다고 했는데 풀장에서 일단 한국 애들끼리 그냥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같이 풀장에 들어온 흑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인데도 단일민족 국가인 한국이라는 국가에 살면서 그런 인식이 내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 게 소름이 돋았던 게 제가 그 흑인 친구랑 같은 풀장에 들어와서 노는데 뭔가 그게 나는 불편한 거예요. 지금은 저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흑인 친구. 저는 인종차별 굉장히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정말 동남아 친구든 히스패닉 친구든 뭐 흑인 친구든 다 너무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그런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막 그런 스타일인데 그때 처음 딱 그 친구 피부색이 막 더럽고 막 불쾌하고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같은 풀장에서 논다는 게 뭔가 좀 어색하고 약간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을 가까이서 마주하고 살도 맞대고 같은 물에 있는 그런 게 전 처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되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다가 그게 처음이니까 저는 그게 좀 그랬었나 봐요. 아 내가 흑인이랑 같이 수영장에 있다 약간 뭔가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었던
그런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물론 이제 그때 딱 한 번뿐이었고 이제 이후에 학교에서 그냥 유색인동 친구들이랑 같이 잘 지내고 뭐 그러는데 전혀 문제 없었고 그랬습니다. 오해 마세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실 그런 역사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인종차별적 이슈나 유색인종 흑인인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사회 시간에 굉장히 많이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옛날 미국에서 segregation 있었을 때 흑인과 백인은 같은 버스에도 탈 수 없었고 버스에도 또 백인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면 흑인은 반드시 비켜줘야 되고 그런 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흑인과 백인은 water fountain 같은 정수기에서 물 마시는 것도 안 되고 또 같은 풀장에도 들어갈 수 없고 뭐 흑인 전용 풀장 백인 전용 풀장 그런 게 따로 있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그런 걸 들으면서 아 내가 딱 미국 초반에 왔을 때 내가 저런 생각 잠깐 했었지 같은 풀장에 들어간다는 게 되게 어색했었지 와 이게 얼마나 진짜 편협하고 그런 생각이었구나. 아무튼 처음에 좀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아 이제 그러면 제가 한번 당했던 인종차별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BB크림은 뭐 커버력이 확실히 파운데이션에 비해서는 당연히 조금 떨어지기는 해가지고 제가 한 두 번 정도 레이어드 했는데 컬러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BB크림 그 특유의 피부에 착 감기는 그런 밤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굉장히 피부에 편안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 여기서 커버력을 좀 더 높이고 싶으면은 파운데이션이랑 적절히 섞어서 사용해도 예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겪었던 인종차별은 일단 애매한 것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주변에 이 얘기를 하면 내가 봤을 때 인종차별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동양인이라서 갖는 피해의식인지 진짜 인종차별인지는 잘 애매해요. 저한테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저희 반에 학교 내에서 좀 유명한 문제아? 저희 학년에서 좀 유명한 문제아인 애가 저희 반이었어요. 친구도 이제 흑인이었는데 약간 집안에 가정폭력 이슈도 좀 있고 그 친구가 가출도 굉장히 잦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걔를 약간 좀 특별 케어를 했어요. 뭐 그런 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약간 학교에서 조금 폭력을 쓰기도 하고 그 약간 좀 도벽도 있었어요 애가. 막 뭐 훔치다 걸리고 근데도 어쨌든 담임 선생님은 케어를 해줘야 되는 친구니까 걔가 학교를 잘 안 나오긴 했는데 나온 날에는 그래도 좀 애들한테 그 친구 잘 챙겨줘라 하면서 이제 저희 반에 착하고 좋은 친구들 많아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잘 챙겨주고 학교 나오는 날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 학교에서는 first day of school에 개학하는 첫날에 그 필요한 물품들을 다다다다 와다다다 학교에 다 가지고 와서 이제 갖다 놔야 된다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이런 서랍형 사물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유치원 같은 데 보면 있는 그런 캐비닛 같은 거 말 그대로 그 락이 없는 잠금장치가 없는 사물함이 있었는데 거기 안에다가 준비물들을 다 넣어놨는데 미술 시간 준비물로 사인펜 뭐 크레파스 색연필 그런 게 준비물로 필요했었어요. 그때 부모님이랑 월마트 가가지고 준비물 사면서 그래도 처음 학교 가는 거니까 그 사인펜도 막 진짜 새로 나온 막 향기 나는 막 36색 40색 고급 최신형 제 사인펜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건데 이렇게 막 펼치면 색깔이 막 60개 80개 이렇게 돼. 되게 좋은 막 색연필이랑 사인펜 세트를 제가 그 준비물로 사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도 좀 소개하고 이어서 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은 투쿠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덴 컬렉터스 4호 팔레트인데요. 슬라이드 형식을 슉 열면 패키징이 딱 보시다시피 마브빛에 너무 예쁜 요런 쿨톤 로즈빛 팔레트를 제가 오늘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 요 바이로덴 콜렉터스는 호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게 1호가 가을 웜톤, 2호가 겨울 쿨톤, 3호가 봄 웜톤, 요새 거 4호가 여름 쿨톤인데 저는 사실 퍼스널 컬러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이제 웜톤으로 메이크업 하고 싶은 날에 웜톤으로 하고 쿨톤으로 하고 싶은 날에 쿨톤으로 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라서 제 퍼스널 컬러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관없이 저는 오늘 여름 쿨톤 말린 장미 쿨쿨한 색깔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요 컬러랑 요 컬러를 좀 섞어서 베이스로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얘네 콜렉터스 아이 팔레트가 온라인 전용 제품이어가지고 투쿨 공식몰이나 카카오 아니면 네이버 스토어 팜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는 없어요 아쉽게도. 근데 요즘 거의 다 화장품 뭐 오프라인으로 사시는 분들 없으시지 않아요? 다 후기나 리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열심히 찾아보시고 다들 온라인으로 사시니까 나는 요 컬러 쌍꺼풀 라인에 아머턴 이런 색연필을 사가지고 제 사물함에다가 넣어놨죠. 미술 시간이 됐어요. 선생님이 그 준비물 사물함에서 꺼내오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뒤편에 있는 캐비닛 사물함 있는 쪽으로 가서 제가 그거를 여는데 제 사인펜이 없는 거예요. 정말 아끼는 사인펜이었는데 최신형으로 샀다고 하지 않았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멘붕이 와가지고 왜 없어졌지? 도대체 이게 왜 없지? 아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에 또 투쿨에서 나오는 메이크업 브러쉬 키트가 있는데 이거를 사용해서 오늘 또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지금 이 핑크색까지 쌍꺼풀 라인을 발랐는데 이 핸들도 너무 매트하게 잘 빠졌고 컬러감도 너무 예쁘죠? 완전 스무스.
모질도 겁나 부드러운 요 아이베이스 브러쉬. 이걸로 지금 핑크색 바른 거 좀 블렌딩 좀 해줄게요. 저는 가장 먼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저 어렸을 때부터 참 의심이 많았나 봐요. 이게 무슨 발 달려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 처음 쓰는 거였거든요. 서비스도 못했어. 뭐 이거는 100% 어떤 쉐이키가 훔쳐간 거다, 새벽한 거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반을 막 이렇게 뒤적뒤적 했어요. 다른 친구들 캐비닛 또 막 이렇게 열어보고 하면서, 쉐이키 너 어떤 새끼야, 내 거 가져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고, 선생님은 일단은 그냥 옆에 있는 친구 거 빌려 써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 건 한 14색인가 16색 정도밖에 없었어. 난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만족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 물건을 잃어버린, 전 제 물건 잃어버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막 내 물건이면 꼭 간수를 잘해야 돼. 저 물건 진짜 안 잃어버리거든요. 지금까지 뭐를 기기 같은 것도 잃어버린 적 없고, 핸드폰 잃어버린 거 전혀 없고, 뭐 에어팟? 에어팟 도대체 왜 잃어버리는 거야? 혹시 에어팟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왜 잃어버리는 거야? 소중한 거 간직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잃어버리는 거지? 아무튼 잘 안 잃어버리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일단은 다른 친구 거를 빌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아이들이 어떤 사인펜으로 쓰고 있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맞은편 좀 아무튼 가까운 자리였어. 그 바로 보였어요. 문제야, 그 친구가 제 사인펜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반에 그 누구도 저의 그 36색, 40색 스케일 큰 사인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걔 혼자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뭐 사인펜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 건 알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려운 친구였어요. 준비물도 원래 진짜 전혀 아예 안 가져오는 친구였고, 근데 걔가 그 사인펜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생각해도 열받아. 잠깐만, 일단은 이 컬러 꼬리에 좀 발라줄게요. 어쨌든 그 펜만 쓰고 있었으면 시중에 그 제품이 몇 갠데 완벽한 그 물증은 되지 못했어요. 그냥 심증일 뿐이었지 나의. 그런데 저희 엄마가 그 혹시라도 사인펜 잃어버리거나 친구 거랑 헷갈려서 잘못 넣을 수 있고 하니까 그 견출지를 갖다가 있잖아요. 제 이름 영어 이름으로 티나, 윤, 이렇게 제 영어 이름이 티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견출지에 다 하나하나 적어서 이 사인펜 밑에 테두리에다가 견출지를 이렇게 쫙 하나하나씩 엄마가 다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사인펜 하나하나마다 제 이름이 붙은 그 견출지 그 스티커가 있었는데 아니 이거는 좀 아니 너무 허술하게, 차라리 티가 안 나게 완벽하게 떼기라도 하든가. 누가 봐도 진짜 사인펜 끝에 견출지 스티커 뗀 그 자국 아시죠? 스티커 뗀 자국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사인펜을 걔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견출지 붙여놓으신 거를 걔가 이렇게 억지로 뜯고 스티커 자국은 여전히 좀 남아있고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근데 솔직히 이 정도 되면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 있잖아요. 솔직히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진짜 보자마자 분개를 해가지고 제가 걔한테 그 너가 사인펜 그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뭐 지 거래요. 그래서 오케이, 뭐 네 거냐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또 그렇게 영어를 못할 때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막 진짜 갑자기 제가 영어를 막 못해서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것 마냥 갑자기 막 말을 천천히 하기 시작하면서 No Tina, no no, this is mine, it's not yours, do you understand? 막 이러면서 네가 지금 영어에 좀 서툴러서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나 본데 이거 네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연기인 게 너무 티났어. 그게 그냥 그 애티튜드가 너무 짜증났어.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막 네 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밑에 견출지 스티커 자국 붙어있는 그거 얘기하면서 네 거 아닌 거 다 아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걔도 진짜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웃긴 년이 아주 그냥 뻔뻔하게 나와? 감히 내 앞에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서 선생님한테 일렀죠. 근데 뭐 솔직히 선생님은 그런 상황에서 원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맞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어린아이의 초등학교 3학년의 입장에서 저는 당연히 가서 이제 고자질? 고자질도 아니죠. 그냥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러 어쨌든 간 거죠, 선생님한테. 네, 이 브러쉬 킷에 있는 이런 눈의 깊이감을 좀 더해줄 수 있는 아이 포인트 브러쉬로 이 제일 어두운 색 삼각존 칠게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갔는데 선생님이 뭐 당연히 그냥 친구를 의심하면 안 된다, 나 의심하면 못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근데 저는 막 설명을 했어요.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고 막 열변을 토했죠. 근데 선생님이 뭐 사실 중립적인 입장 정도까지였으면 저 납득을 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선생님이 진짜 지나치게 이 친구를 감싸고 돌면서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좀 약간 되려? 제가 막 큰 소리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적당히 잘 얘기하고 막 대들지도 않고 말대꾸나 그런 거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더 혼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선생님도 흑인이고 그 친구도 흑인이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백인이었거나 똑같은 흑인이었으면 그 정도로까지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약간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막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그런 사건이라기보다는 좀 애매한 게, 왜냐면 그 친구가 좀 문제아였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좀 워낙 특별한 케어를 그 친구 가뜩이나 해주고 있었고 좀 사랑이 많이 필요한 친구고 좀 어려운 친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네가 그 이 아이 거를 훔쳤기 때문에 넌 그걸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훈육이나 그 친구와
친구한테 무어라 하기에는 그 친구 생각을 해서 그 친구 편을 더 들어주신 걸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땐 그런 의도에서 뭐 설령 선생님이 진짜로 얘가 제 거를 훔쳤다는 걸 알고 계실지라도 그런 식으로 커버를 해주셨을 게 아닐까 예상은 하지만 지나치게 너무 저한테 뭐라고 한 점이 어느 정도 약간 인종차별을 의심해볼 수 있겠다 하는 예를 들어 그 친구가 문제아였다고 했잖아요. 저랑만 트러블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랑도 그런 식으로 짜잘한 트러블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예를 들어 백인이나 흑인이었을 때는 비슷하게 혼내지 그 친구만 너무 감싸고 돌진 않았어요. 근데 저랑 트러블 있었을 땐 저한테 되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확실하진 않지만 조금 이건 애매한 그런 인종차별의 경험이었고 글리터 컬러 눈두덩이 중앙에 발라줄게요. 아무튼 이번에는 조금 확실한 인종차별적 멘트를 들었던 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애교살에도 바르면서 섀도우 컬러 진짜 예쁘지 않아요? 딱 그 예쁜 쿨쿨 여름 쿨빛 모브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이기적이고 나쁜 인성의 친구들 그 나쁜 인성의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일화인데 뉴욕이나 그런 막 큰 대도시 같은 데 말고 저는 그래도 약간 좀 차를 몰고 다운타운으로 좀 가야지만 이제 큰 건물들과 이제 그런 시설들이 있는 약간 조금 시골 같은 동네에 살았단 말이에요. 미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런 집 아시죠? 약간 서버브 도로 양쪽에 이렇게 쫙 주택들 다 똑같이 생겼고 그런 주택가에 가운데 동그란 그 넓은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니까 네 땅 내 땅 이런 거 딱히 없는 이런 그냥 니네 집 앞마당 우리 집 앞마당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주택가에 저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희 집 앞에 농구 골대가 있었는데 그 동그라미 주위에 모여있는 집들에 사는 애들은 그냥 저희 집 앞에 와서 농구하기도 하고 저 친구 그라지 앞에까지 가가지고 뭐 술래잡기 하고 뭐 그러고 놀았는데 딱히 네 땅 내 땅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다 같이 쉐어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저랑 그 바로 제 집 앞 맞은편에 살던 한인 친구랑 바닥에 분필로 그림을 그리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월마트에서 막 엄청 큰 이런 분필 같은 거 사가지고 분필로 이제 바닥에 낙서 하고 약간 그러면서 놀거든요. 근데 바닥에 낙서해도 이제 물로 뿌리면 금방 이렇게 지워지고 비 오면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바닥에 그림 그려도 어른들이 뭐라고 안 해요. 저랑 저 친구랑 저희 집 앞에서 시작해가지고 분필로 그림을 막 이렇게 그리다가 그림의 영역이 점점 확장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쪽 맞은편 집 앞마당까지 분필로 이렇게 그림을 다 이어서 나갔어요. 그때 좀 있다가 그 집에 사는 저희랑 같이 학교 다니는데 저희보다는 뭐 한두 학년 어린? 근데 진짜 못된 진짜 못했어. 깍쟁이 같은 완전 백금발 여자인데 눈도 파랗고 근데 막 눈이 진짜 이렇게 막 환하게 생겼었지 막 앵앵거리고 우리한테 짜증을 자주 내곤 하는 그런 여자애가 그 맞은편 집에 살았어요. 근데 걔가 딱 나오더니 여기 우리 집 앞이니까 여기다가 분필로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알겠다 알겠다 했는데 사실 걔는 뭐 저희 집 앞에 저희 농구대 쓰고 저희 집 뒷마당 뒷뜰까지 와서 놀고 그래서 저희 뭐라고 딱히 안 했거든요. 뭐 다 같이 쓰는 공간이고 여기 내 땅이니까 넘어오지 마 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걔가 갑자기 언제 그랬다고 지네 집 앞에 그림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해를 했어요. 그리지 말라니까 아니 그릴 건데 하기도 좀 그래가지고 그냥 알겠다 뭐 대충 하고 그냥 그 옆쪽으로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 그냥 거기서 다른 거 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아예 지네 그 거기에 있지 말래요. 지네 집 앞에. 그래서 아니 뭐가 문제냐 왜 우리한테 시비를 거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언쟁이 커졌어요. 그래서 막 이제 아직 가라고 안 간다니까 네가 뭔데 우리 보고 가라 말아야 가라니까 네가 뭔데 우리 보고 가라 말아야 네가 뭔데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걔가 막 중간에 완전 화가 나가지고 삔또가 나고 자기가 지 오빠를 불러오겠대요. 걔 오빠가 있었어요. I'm gonna tell my brother everything that you guys did 이러면서 니네가 뭐 어쩌고 했던 거 이런 거 다 지네 오빠한테 막 이르겠대요. 근데 걔네 오빠가 좀 잘생겼었거든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 되게 귀여운 너드남 스타일인데 약간 좀 전체적으로 약간 슬렌더하고 이런 약간 동글뱅이 안경 같은 걸 쓰고 가끔 안경을 벗고 하는데 가끔 안경 벗었을 때 되게 좀 귀엽고 약간 운동도 좀 잘하는데 또 널리한 그런 느낌도 나한테 뭐 그런 귀여운 오빠였는데 아씨 내가 그 오빠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저 오빠 데리고 온다 이러면서 거기서 살짝 기가 죽었어. 걔는 오빠한테 잘 보이고 싶었거든. 걔는 오빠랑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벌고 있었는데 오빠 데려오겠다고 하니까 좀 기가 살짝 죽었어요. 아무튼 아이라이너 키스미가 첫 번째로 약간 프리미엄 계열의 프라임 라이너를 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디자인도 뭔가 달라? 약간 기존 키스미 아이라이너보다는 훨씬 더 약간 좀 프리미엄 고급진 느낌을 내보려고 한 것 같은데 과연 뭐가 다를지. 힙은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다행히 걔는 오빠는 뭐 걔처럼 못 되거나 막 그렇게 다혈질이고 그러지 않았어. 뭐 오자마자 갑자기 내 여동생 누가 괴롭혔어 이러면서 막 상황 정리하는 게 아니라 왜 무슨 일인데 한테 우리한테 물어보고 이러한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니까 근데 오빠는 그래도 나이스하게 그래도 애가 좀 싫어하니까 너네가 오늘은 좀 그래도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약간 일단은 가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근데 여기서 진짜 걔보다 더 짜증나는 오지라퍼가 한 명 또 나와요. 얘는 얘보다 더 못됐어. 예를 들어 우리 집이 여기고 걔네 집이 여기고 이쪽 집에 사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네 이름도 아직 다 기억나는데 어떻냐면은
진짜 말랐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굉장히 빼빼마르고 굉장히 왜소하고 조그맣고 골격도 작고 그런 애들 한 명씩 있잖아요. 되게 조그만 애였는데 성질이 진짜 드럽게 못했어요. 막 조그마해가지고 맨날 입이 이렇게 삐쩍 나와가지고 선생님 뭐 말할 때마다 아닌데요? 맞더라고요. 물어볼 때마다 No, No.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 행동 하나하나 뭐 다 맨날 짜증내고 약간 시니컬하고 화나이고 말투도 못되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레이디 가가 포커페이스 나왔을 때 있잖아요. 포커페이스 제가 그 노래가 한참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레이디 가가 핫해질 때였는데 레이디 가가 모른다고 하니까 How can you not know Lady Gaga? 어떻게 레이디 가가를 모를 수 있냐고 겁나 촌스럽다고 저한테 뭐라 막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걔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걔가 갑자기 소란스러우니까 밖으로 나오더니 무슨 일이냐요. 근데 걘 또 걔랑 좀 친하거든요. 어쨌든 뭐 엄청 친하진 않아도 우리보다는 걔네랑 편을 먹겠지. 걔가 막 자초지종을 막 설명했다. 얘네가 우리 집 앞에 오르지 말라 그랬는데 오 왔다 막 이러면서 하니까 걔가 갑자기 막 진짜 제3자잖아요. 걔는 뭐 아무런 연관도 없었는데 꼭 그렇게 오지랖 부리는 애들이 있어. 갑자기 걔가 상황 정리를 하려고 막 그래. 이건 니네가 잘못한 거다. 이거는 니네가 걔네 집 앞으로 왔으면 안 됐었던 부분이다. 니네가 좀 꺼져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엄청 논리적이고 똑똑한 척을 하는데 결국엔 그냥 내 친구 편 들 거임 뭐 이유 없음 띠꺼우니까 가라 약간 이런 식일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2대2 싸움이 붙은 거죠. 그 외소하는 마틸다처럼 완전 똑단발 오렌지색 머리 애였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백금발 백인 애들이랑 검은 머리 우리 한인 애들이랑 2대2로 막 싸움이 난 거지만 그리고 걔는 오빠는 이미 갔었어요. 근데 뭐 놀러 갔었어. 우리한테 관심 별로 없어. 딴 데로 놀러 갔고 결국에 싸움이 막 붙어가지고 막 하는 와중에 걔네가 완전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거죠. Who wants you here? Like Nobody wants you here. Go back to your country. 이러면서 막 우리나라에선 너네를 원하지 않는다. 니네 여기서 깝치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나가라.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막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앞마당에서 일어난 그런 분쟁이 그냥 우리 집 앞마당에서 나가줄래?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나가줄래? 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그런 갈등을 이제 내포하고 있었던 그런 하나의 이슈 싸움이었던 거죠. 결국엔 걔네는 우리가 앞마당을 침범해서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지네 나라에 있는 게 싫었던 애들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한인 애들이 아니었고 그냥 지네들이랑 똑같은 백인 애들이었으면은 우리가 그 앞마당까지 와서 놀든 분필을 색칠하든 농구를 하든 스케이트보드를 타든 뭐라든 걔네는 막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한테만 그랬어요. 걔네 집 앞마당에서 다른 지네 백인 친구들이 와서 놀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우리가 항상 그쪽으로 가면 뭐라 그래? 오지 말래 이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집 앞마당을 사용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동양인이 싫은 거죠. 인종차별한 거지.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걔네가 그런 인종차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었다는 거고 설령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암만 감정적일 때 그런 멘트가 나와버리면 인종차별한 거잖아요. 그런 발언들은 해서 막 서로 막 부모님을 막 부르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일이 진짜 커질 뻔한 거지. 저희 엄마가 먼저 나오셨어요. 저는 거기서 순간적으로 아직도 그 생각이 나는데 원래 보통 어른이 오면은 상황이 해결이 되고 약간 어린아이들이 어른한테 혼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상황에 엄마가 나오는 게 뭔가 이 상황이 정리되고 엄마가 내 편에 서줘서 그 아이들을 혼낼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기보다 우리 엄마까지 나오면 얘네들 우리 엄마까지도 무시하고 만만하게 볼 것 같은 거야. 막 그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엄마가 나와서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우리 엄마도 당당하게 말 못하는 거지. 너네 그러면 안 된다. 너네 그러는 거 아니다 라고 엄마가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기보다 그냥 얘들아 싸우지 말자 하고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 느낌 뭔지 알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우리 엄마가 왔다고 해서 막 쫄거나 어른이 와서 지네가 하던 행동을 멈추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왔기 때문에 한국인 엄마가 왔기 때문에 그냥 걔는 어디 오나 봐라 아줌마 오셨어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순간 되게 든든하고 뭔가 백이 있다 그런 느낌보다 힘이 없구나 여전히 힘이 없구나 어른이 와도 약간 그런 느낌을 느꼈다니까요.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일이 더 커질 뻔했던 게 똑단발 오렌지 머리 못된 애 있잖아요. 걔네 엄마도 진짜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진짜 못됐고 사람 말에 아예 무시를 하고 막 대답도 잘 안 하고 약간 술과 마약? 약간 항상 never sober. 약간 술에 항상 취해 있는 그런 엄마였어요. 걔도 약간 이혼가정? 어머니 혼자 걔를 키우고 있었는데 엄마가 항상 약간 좀 취해 있는? alcoholic? I don't know. 그런 아줌마가 막 또 머리 부시시하고 약간 좀 빡이 친 채로 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이미 엄마가 우리들한테 싸우지 마 하고 엄마랑 저랑 집으로 가고 있는 길에 그 아줌마가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늦게 갔고 그 아줌마가 와서 엄마랑 저한테 뭐라 했으면 이제 어른들 싸움으로까지도 번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 아직도 생각하면 아찔해. 타이밍이 참 좋았어. 빨리 우리는 그냥 대충 우리가 참자 우리가 피해주자 뭐 하면서 딱 그 타이밍에 들어간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잘한 일? 여기 브러쉬 키트에 멀티 블렌더 브러쉬 사선으로 커팅된 이런 브러쉬인데 모질 겁나 부드럽죠?
이 팔레트 밑에 연 딸기 우유 핑크랑 요 색 섞어서 블러셔 해볼게. 아무튼 그게 좀 직접적으로 인종차별적 멘트를 들었던 사건이었고, 근데 사실 그런 애들은 정말 극소수의 그 나쁜 그 애들이었고, 그 미국 살 때 애들은 진짜 대체적으로 거의 다 착했어요. 나쁜 애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착한 애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래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당한 인종차별은 앞마당에 싸운 사건 말고는 딱히 크게 없다. 오늘 립을 발라볼 건데, 페리페라에서 이 잉크 무드 매트 스틱들을 핑거팁 브러쉬랑 기획 세트로 이렇게 묶어서 팔더라고요.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저 오늘 쿨톤 모브 모브 비즈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얘네 두 개 섞어서 오늘 립 완성을 해볼 건데, 미녀주 집합하고 모브병 유발 이 두 개 조합이에요. 립 블렌딩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요 핑거팁 브러쉬 김녀주 집합부터 발라볼게요. 아, 그리고 유럽 여행 했을 때 약간 짜잘짜잘하게 느꼈던 인종차별 사건이 몇 개가 있는데, 다행히 근데 제가 유럽 여행을 갔었을 때 인종차별을 그렇게 많이 겪지 않았어요. 유럽은 되게 인종차별 심하다고 듣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쫄면서 가잖아, 여행 준비할 때. 그래서 저랑 제 친구도 엄청 쫄았었는데, 다행히 저희는 막 인종차별 크게 받거나 그랬던 건 없었는데, 좀 기억나는 게 프랑스에 갔는데, 좀 프랑스 현지에서 좀 역사가 되게 좀 오래되고 되게 유명한 그런 레스토랑 같은 데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가 안 그래도 구글맵 리뷰를 먼저 보고 갔는데, 직원이 너무 불친절하다, 인종차별 좀 있다, 동양계 사람들한테는 좀 더 막대한다, 그런 글을 읽고 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딱 처음 들어가서 자리 안내받고 그럴 때 카운터 직원분들이랑 이제 홀 매니저 뭐 이런 분들은 다 이제 매너가 괜찮으시고 그런 내색이 없었는데, 저희 주문을 받으러 오는 서빙 직원이 있었는데, 그 서빙 직원이 그 애초에 저희한테 자리 안내를 해주실 때 자리가 굳이 많은데 구석지고 조금 좁은 그런 테이블로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까지는 뭐 인종차별 아니야? 얘 이거 인종차별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웃고 넘겼는데, 저희가 메뉴를 주문을 하는데 타르타르를 시켰단 말이에요. 소고기 타르타르를 시켰는데, 소고기 타르타르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육회 먹는 것처럼 회고기 이렇게 다져가지고 소스랑 같이 이렇게 뭉탱이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타르타르 요리를 어쨌든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시켰는데, 웨이터가 딱 왔어요. 저 프랑스 사람들 특유의 영어 발음으로 This is raw. Is it okay? 이러면서 이거 소고기 익힌 거 아니고 안 익힌 거고 육회고 날 것이다, 이거 너네 먹을 수 있겠냐, 괜찮겠냐,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진짜 저희도 육회를 먹는다고요. 저희도 영어로 된 설명을 다 읽었고 타르타르가 무슨 요리인지도 알고 저희가 시키겠다는데 먹을 수 있겠냐 이러면서 시키는데 계속 그걸 재차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먹는다고, 시킬 거라고 우리도 뭔지 안다고 먹겠다고. 근데 그냥 아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저 이거 소고기가 익힌 게 아니고 날 것으로 나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개뾰루퉁한 약간 그런 무시하는 표정으로 This is raw. Beef is not cooked. Are you okay with that? 이러면서 You okay? You sure about that? 이러면서 계속 그 애티튜드가 문제였어. 그래서 제가 그 에밀리 인 파리스, 그거 에밀리 파리에 가다 그거 보는데, 그 되게 프랑스 사람들이 불친절하고 막 에밀리한테 막대하고 말 진짜 약간 뾰루퉁하고 까칠하게 하는 그런 모습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거 진짜 보면서 아 약간 프랑스 사람들이 그럼 약간 좀 못된 약간 그런 게 조금 약간 있긴 하구나, 약간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좀 불친절한 나라 뭐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되게 공감이 갔는데,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타르타르를 시켰어요. 그거랑 에스카르고, 제가 그 달팽이 요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에스카르고랑 시켜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음식을 먹다가 조금 이게 바닥에 흘렸어요. 근데 사실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제가 막 접시를 뭐 받다가 쏟고 막 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물이 조금 흘렀을 뿐인데, 그냥 보통 이렇게 음식물 바닥에 흘렀으면은 종업원이 손님이 가고 치우던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슉 가져간다거나, 먹다가 음식 흘렸다고 이거 바닥에 흘리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지도 않고 그러잖아. 근데 제가 바닥에 그 음식을 조금 흘리자마자 그 다른 직원분이랑 저만치에서 약간 뚝쑥뚝쑥뚝 하면서 야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이러면서 저랑 제 친구를 보면서 흘깃흘깃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음식을 흘린 걸 보더니 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 냅킨을 갖다가 제가 흘린 음식을 착 주면서 저를 그냥 대놓고 그렇게 아, 막 이렇게 진짜 막 진짜 막 짜증나고 진절머리가 난다는 식으로 저를 막 이렇게 노려보면서 똥유지 줍듯이 이렇게 줍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정말 나빴죠. 외국에서는 손님이 왕이다 이런 거 없다고 하잖아요. 뭐 저도 손님이 왕이기를 바란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그 다른 손님들한테는 안 그러면서 저희한테만 그러니까, 그 식당의 유일한 동양인이 저희였거든요. 그 진짜 막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그런 프랑스의 진짜 오래된 그런 식당이라 해가지고. 근데 뭐 사실 그 밖에 다른 직원분들은 다 너무 친절하시고 괜찮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랑스 어디를 가도 정말 정말 친절하게 대답해주시고, 저 파리 디즈니랜드 가서 프랑스 친구들도 사귀었거든요. 케이팝 좋아하는 프랑스 친구들.
너무 다 친절하고 스위트하고 맛있었어요. 사실 뭐 오늘 인종차별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인종차별이라는 게 어느 특정한 나라에만 유독 인종차별이 심하다 뭐 그런 거 숫자로 확률로 계산했을 때 따지면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어딜 가든 인종차별도 사바사 인종차별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인종을 싫어해야 된다, 특정 인종을 미워해야 된다. 사실 요즘 그 올림픽 때문에 중국도 난리잖아요. 저도 사실 그 편법 판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분개하고 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모든 중국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나쁜 놈들이고 개새끼들이고 이런 식으로 욕하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긴 해요.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무튼 뭐 인종차별 하지 말자.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점을 안 찍었네. 근데 여러분 이 키스미 라이너 왜 프라임인지 알겠어. 이거 아까 여기 안 나와가지고 막 테스트 해봤는데 이렇게 말랐을 때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굽고 나면 약간 이렇게 떼벗겨지듯이 필름처럼 막 벗겨지잖아요. 근데 이건 아무리 문질러도 약간 그 필름이나 떼처럼 벗겨지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살갗에 매끄럽게 붙어가지고 약간 코팅이 된 느낌? 약간 필름 같아. 건조하지 않고 기름 종이를 얇게 붙인 느낌?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했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